1000 루피스는 깨봐요. 와이 뭐 키나 뭔거 뭔거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마 하줄라이 데레데레 마야갈추 아니 데레데레 삼진추 나마스테. 아 잠시만요. नमस्ते साथीहरु तपाईहरुको नयाँ भिडियोमा स्वागत छ आज तपाईले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मेरो भिडियोमा दुई जना पाहुनाहरु ल्याएको छु मैले नमस्ते मेरो नाम चाहिँ सुजन हैन म चाहिँ काठमाडौँबाट आएको हो अहिले चाहिँ यहाँ कोरियामा बसिराको छु खासै काम गर्ने चाहिँ मैले मार्केटिङ तिर काम गरिराछु त्यसको अलावा चाहिँ भन्नु न इन्टरटेनमेन्ट फिल्डमा पनि अलिकति काम चाहिँ गरिराछु अनि आशिषको चाहिँ साथी अब उले मलाई दाइ भन्छ हैन तर पनि एज इन अब साथी नै भन्नु पर्छ ओनरे छुइङगो यस आजको हाम्रो मेन पात्र चाहिँ उहाँ हुनुहुन्छ होइन उहाँले गर्दाखेरि हामी आज तिनजना भेट भएको छौँ अब चाहिँ हाम्रो पुरा लगभग कोरियनमै हुनसक्छ लगभग कोरियनमा हुन्छ होइन त्यस्तो केही ट्रान्सलेसन गर्नु पऱ्यो भने चाहिँ म छुँदैछु अनि आशिष पनि छँदैछ होइन ओके नमस्ते मेरो नाम सम्मी हो म कोरियनो नेपाली छैन सुम्मी होइन सन्मी अनि जोजोलोपा चिगोना सम्मिखा चिगोचे कोरियाखा What was tha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섬이라고 하고 지금 카트만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섬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팔 쟁이 키는 안 먹고 제가 사실 박사 연구 주제를 Song of Himalaya로 잡아서 네팔을 처음 가게 되었고 작년에 1년 전에 처음 갔어요 네팔을 근데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발생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행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깨봐요 갈 수가 없어 메로 플레인 없어 심지어 공항에 갔는데 갔는데 없대. 그 문자가 왔어요 미리? 이게 너무 이제 이슈가 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로 아마 빠이 일단 크라이 하고 메로 사티 뭐 이러면서 나 이제 갈게 아울 치토치토 잔추 하고서는 공항 갔는데 없대. 그 다시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안녕 남았대. 다시 왔다. 그래서 원래는 네팔에 원래 일주일 머무르려고 했는 예정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한 달 하고도 열흘이었죠. 그 기간 동안 지내게 되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안 좋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였던 게 그때 당시 네팔에 있는 그 유명한 연주자들이 다 이제 해외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분들도 캔슬이 된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제가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럼 만나자 이러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이제 키란 네팔리, 키란 다이가 있었고 키란 네팔리 The video will be played now 데레 다니바 키란 다이 굿은버의 굿은버인데 사랑기 플레이어 사랑기라는 악기는 네팔에만 있는 네팔의 고유한 전통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키란다이를 만나게 됐고 이제 같이 한번 연주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서로 이제 잘 맞기도 해서 그때 그 인연을 계기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네팔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도 보는데 너무 이제 놀라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랑 많이 다르니까 일단 깨봐요. 음악 교과서가 없어. 이런 상태로 이제 정이 막 들 참에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매일매일 네팔에 대한 생각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생각하고 말겠지? 두 달 생각하고 말겠지? 세 달 생각하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아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정이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진 거지 네팔에. 누구라도 이 교육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러 가야겠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의 박사 논문 주제를 떠나서
만약에 박사 논문 주제만 해당이 된다면 그냥 부탄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다시 네팔을 온 거는 이거 뭔가 좀 해야겠다 내가 교과서 만들고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네팔 엠바시가 저기 비자를 막았었는데 그걸 오픈하는 그날 갔어. 가서 비자 바로 받고 간 게 이제 올해 1월 초였어요. 애지 네팔이 아미제 께서 정원에 네팔만 아우네어루 대레저스 코리안어로 쓰인 이말 전날에 아우차. 그죠. 기나 외제 소셜 액티비티 소셜 액티비티즈 약게이 보는 volunteer works 기나 외제 어 아스칼 얼리그디 크리스천 니티분이 보고 나는 때아무로 분이 아우니 만치어로 쓰인 저 아이나. 또 에스토 케이스어로 쓰인 코미저 소라스 미르 비자만. 코미저 코미저. पहिलोपल्ट नेपाल जाँदा तपाईँले कस्तो लाग्यो अनुभव जम्मै छमे तक डोचकाजामाजा कामचङ नुलेछ कामचङ नुलेछ नि कुतेनन इन्टेन्सनल एयरपोर्टका कु जेगनचुकागी चिकजोनियोसो तक गन्नन्दे सोल्चिकी एकदम सानो सानो साइज अनि कु गाजामासो मो 5분 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팔은 그만 엄청 큐트해서 오 뭐지 이건 절대로 네팔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저로서는 딱 봤을 때 그냥 버스 터미널 두 번째로 놀랬던 게 딱 내렸더니 여자애 혼자 캐리어를 딱 끌고 있으니까 택시 다이들이 아 고객님 일단 근데 저를 막 둘러싸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보고 있어 그때 무섭죠 네팔말 얼리거티 차이나 아예 하지도 못하고 정말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 하나 나를 막 픽업 나오지도 않는데 막 그냥 둘러싸였어 그리고 대레 익스펜시브 멍건멍건 머니 내고 타메를 들어왔지 지금 보면 1000 루피스면 깨봐요 와이 뭐 키나 멍건멍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1600 루피 많이도 받았네 1600 루피 근데 그게 싼 줄 알고 오케이 맞아. 이러고 선언했는데 지금 보면 깨봐요 1600 아니에요? 600 대레모하고 지금 이제 알지만 이제 그러고 선에 택시를 이제 우여곡절 그때 탔는데 공항에서 딱 나가자마자 제일 처음 옆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오토바이. 난 택시 안에 있고 오토바이를 딱 만나는데 오토바이에 성인 남자 4명이 탄 거야 근데 그 4명이 다 날 쳐다보고 나는 그들 쳐다보면 서로 이렇게 얼굴이 진짜 그때 이 나라는 위험하다 되레 덴저러스한 나라다 이게 완전 나한테는 서바이벌인 거지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나의 플랜은 이제 일주일만 머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일주일만 많이 버티면 되겠다 버티자 버틴 마음으로 그치 그러다 갑자기 이제 락다운이 막 된 거고 나의 첫 이미지는 서바이벌이다 이거는 첫날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의 첫날 밤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따또빠니는 24시간 나와서 그래도 행복했어 따또빠니가 나오니까 그때 추울 때라서 따또빠니를 씻고 있는데 비누칠을 막 했는데 정전이 딱 돼버렸고 load setting 아무런 load setting 네팔도 그치 비누칠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다 나와서 괜찮은데 아무도 없는데 불은 꺼졌지 눈은 못 뜨겠지 아카피료 깨봐요 헤이 바구안 진짜 어떻게 뭐 막 카스트리 삼장웅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나왔어 거품을 한 상태로 이제 나와서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못 틀겠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그 어둠 속에서 못 씻겠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커튼을 좀 열었더니 얼리거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불빛 아래서 거품 있는 상태로 이렇게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 20분이 걸렸어 20분? 와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라고 하면 우리가 네팔에 있을 때는 한 10년 전 이렇게 보실 때는 그 얘기를 들었어 정말로 20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나 두 번 들어오나 그거는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예 오바가 그거는 나라가 안 돼서 아니고요 나라에서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짜증났죠? 짜증이 아니라 나 혼자 다짐을 했지 스스로 절대 이 나라에 다시 오지 않을까 첫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몇 번 네팔 가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간 거 딱 두 번. 두 번 가셨죠? 두 회 다. 근데 제일 놀라운 거 그 두 번만 가셨잖아요. 그때 인스타 사진 보면 쿠툼버랑도 찍었던 사진 있고요. 니테스톤쿠와 아시죠? 니테스톤쿠와에서 사진 있고요. 그리고 1974 다 있고요. 그리고 알바트로스. 와, 우리한테 알바트로스 나 신이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 나이 때 포스터를 우리가 이제 막 집에서 나오고 알바트로스 1974 막 뭔가 이제 되게 막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뭐라 해야 돼? 신 음악의 신 같은 밴드인데 근데 바구안이네. 뮤직 바구안. 그러니까 비슷한 거면 누구랑 막 누구 가르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와, 이거 저한테 부러웠죠. 그죠? 부러웠죠. 어떻게 만났었어요? 그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1978. 제일 처음에 연락이 됐 거는 마노즈 쿠마 케이시. 마노즈 다이. 마노즈가 나의 그 영상을 보고 근데 레슨 비리리 영상을 본 거야. 너네랑 다르게 서대서대 아니고. 그걸 보고서는 뭔가 같이 나랑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연락을 해왔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음악적인 면에서는 그쵸. 우리보다는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단 그냥 그 영상이라도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시선이 이쪽으로 끌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뮤직에 대한 이미 그런 이념이나 그런 개념이 있는 분들이 통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에드리안 씨가 이제 또 음악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 교육에 이제 관심 있다고 또 연락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은 멤버고 뭐 이런. 네팔마 분이 W K 요 언제네 뮤직 선반데 대리 액티비티 그런 뭐 어디서 아직 like training 대기래라서 왜? 그래서 말이 멀리 그때 그 잔가를 뛰면서 그런 문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항상 그냥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어떤 음악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계획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에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워크숍을 했었을 때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하고 싶은 존, 티처 존 존셀 데레다니아바 존셀 존이라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워크숍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하고 났더니 나 혼자서 이 워크숍을 해봤자 이 학생들만 공부가 되고 근데 문제는 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예 네팔 음악 선생님들을 위한 워크숍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첫 번째로 네팔 음악 교사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없는 거야. 이제 그것부터 만들었지. 그거를 먼저 만들고 내가 디렉터를 하기로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디렉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네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은 내가 이래 디렉터 자리를 다른 분에게 이제 드리겠다. 근데 처음에 만드는 어떤 구축하는 거는 좀 필요하니까 그건 내가 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이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부터 어떤 화합을 만들자라는 그 개념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봐. 진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네팔 뮤직 티처를 위한 그 워크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했던 뭐 욕심이 크니까 근데 어쨌든 잘 끝냈고 이제 두 번째 워크숍도 끝내고 또 그 와중에 카트만두 재즈 콘서버토리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과서를 만들려면은 선생님들도 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나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이제 좀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큰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그치. 차근차근 그치, 그런 그치. 뭔가를 되는 그런 것들 하자면은 딱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로 애리라는 거 없고 너로서 걸리보니 에스마 선생님 오저스터 랑리드스도 많이 논지 않아요. 기념은 여보 에지는 뮤직이에요. 뭐 보니 때띠 빨리만 들어와 보이 스쿨만 오래 해리만 들어요. 아까 그 드럼 시그네 때 보니 때 선배님 어류 게임 오는 데요. 원래 보자고 저 소리 보자고 먼저 시딘 되게 여보 아시스 라이브는 다 알아요. 아니 아니 기를 받아서 이래 아데스라 그 애티라 걸 먼저 먼저 했나 봐. 거슬이 먼저 세 다 쟤나 너 이 아데스라 이거 보니 A 먼저 어이네 선마 보니 나이 전이 네발마 둘러 본다 둘러 뮤지션 여러분이 이래 많이 했나? Like 운전이 시에리 지금 룩 맞지? 저희는 없어요. 그게 just 어 뭐 버전은 순위 세븐씩 어 자네 버전에 되게 버전이 운전이나 like 주니어라 운전이 또 아무래도 패턴이 이런 뮤직 버전이 또 저희 돌에는 얼어졌어 라스 메리 비전. 그리 아니 스쿨만 온다 해리 분이 40 메리고 30 메리고 사는 어라 뮤직 클래스 버전으로 온 뜨뜨 온다 베이싱 온다는 이 아플라 먼버를 기 버전에 적게 온다는 데 어루 본다 분이 어제 말에 인트레스 라이브에서 기억 온다 해리 선미래 쟁이 네와리 플러스 아니나 아무래도 로브는 라이브 때서 맞아 그리고 말이만 보니 되게 인트레스 되어 온다 암랩은 다 나오고 맞아 원래 다 되게 뭐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이제 소개는 드렸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악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공부를 하실 테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되게 궁금했던 게 네팔에 가셨는데 막 뭐 네와리 맞아 또는 뭐 이제 좀 지역마다 그쵸, 있는 지역마다 있는 그런 또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악기들도 좀 보존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팔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어떻게 한국의 교과서를 이제 네팔 선생님들한테 보여줬는데 한국의 교과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음악이 세퍼레이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음악을 부르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음악을 부르고 하는 게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리스펙 할 수 있는데 네팔을 딱 갔더니 네팔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왈도 있고 뭐 림부 림부라이브 마림부 세와로 와나 네팔만 림부 먼저 그래서 When I meet Nepali and then 마 림부 아니 When I meet Nepal and then 조줄로빠 메로나 선미 시레스타커 부족 여러 부족들 있잖아 따망 셰르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하다못해 전통 옷 그리고 음식 언어 썩바이 다른데 음악조차도 다르거든 솔직히 네월 음악의 레슨비리는 아니고 아, 또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 말은 뭐 실루라는 음악 그치 실루 그치? 맞아요 내 말은 실루도 뭐 실루 라자, 그치 뭐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거를 네팔 안에서도 학생들이 서로의 음악들을 배우면서 서로 부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감사한 거는 지금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다양한 이제 부족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음악으로 소통하는 거는 정말 쉬워. 왜냐하면 요리로 소통하려면 요리를 일일이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고 하는데 음악은 그냥 영상 보면서 그냥 같이 부르면 끝이니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쉬운 매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한국 교과서에 레슨 비리리가 있어요. 오 이건 한국 분들한테는 좀 감사드릴 네. 말을 드려야 되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레슨 비리리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레슨 비리리 이걸 부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월 음악은 없고 마치 저도 몰랐던 것처럼 네팔 하면은 그냥 네팔리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다는 거를 난 더 디테일하게 소개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를 하고 싶고 그와 반대로 네팔에도 서로 이렇게 다른 부족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제 맵을 이렇게 교과서에 맵을 놓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구별로 해서 여기는 어떤 음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부족별로 또 쓰는 그 스케일
뭐라고 하지? 그 라가? 라가. 라가도 라.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아 이런 스케일을 쓰면은 여기 부족이구나 이런 것들. 아 이거 진짜 제가 제가 뭐 음악 엄청 잘하는 그쵸, 사람은 아닌데요. 아 그래도 그래도 조금 아는데 이 막 방금 말씀하신 그 락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베튼 노래 부르면 엄청 하이 피치로 하거든요. 노래 이런 거는 엄청 하이 피치로 하고 그리고 뭐 다라이 쪽에서 가면 조금 로 피치로 하고 피치 때문에도 엄청 네 부족을 알 수 있고 부족의 색깔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네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해서 더 자부심이 많아야 되고 더 하나로서 이제 있잖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서로를 좀 다르다고 해서 조금 그런 멀리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음악으로 묶이겠다라는 말이 되게 멋진 사실 저희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음악 때문에 저희가 뭐 하나도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거기서만 들었죠.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만 들었죠. 우야 더 뭐야 이거만 들었죠. 내가 보여줄게. 음악으로 하나 되는 걸 난 봤어. 딴따다단 따다단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네팔리오 거기서 완전 다 떼창하면서 네팔리오 이 노래는 이게 화답이잖아.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닭삼 왜 닭삼 돌아 그래요 아주 그냥 사파이 쌍가이 네팔리오 네 타임 코레아노 나는 코레아노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음악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 굳이 마이클 잭슨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지. 네팔리오를 할 수 있으면 음악으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나는 서울에서 살았어도 저기 경상도 음악이라던가 저기 전라도 쪽 음악을 다 알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에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레썬피리리 네팔의 레썬피리리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 아리랑이 있어요. 마치 룸비니 레슨 삐리리, 카트만두 레슨 삐리리, 박타프로 레슨 삐리리 like this. 이런 스타일로 다양한 아리랑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도 모든 지역의 아리랑을 조금씩 다 부른단 말이야. 맞아요. 아 저도 그런 거 네팔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팔에서 아직은 선미가 얘기하는 그대로 아카이브 작업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해 놓고 진짜 이거를 교과서로 만들면은 내가 배웠던 거를 내가 내 다음 시대에서도 배울 수 있고 항상 기록돼 있는 기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여기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음악에 대한 지식을 있거나 추천해 그런 거 해주시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이라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 그쵸. 같고 그래도 어디인가에서는 이런 도움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약간 궁금한 게 이제 뭐 네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순수해요 네팔 사람들 막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뭐 아시스는 뭐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뭐 되게 사랑하는 와이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막 오래 살았는데도 향수병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막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좀 나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 그래서 선미도 이제 좀 그 락다운 상태에서 좀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뭐 좀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네팔에서 특별하게 좀 있거나 아니면 좀 뭐 인사해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꼭 어떻게 좀 지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한테는 네팔리 아마가 여섯 분이 계세요. 아마 부자. 아마 부자세요. 대대 읽던 매니 아마. 진짜 정말 딸처럼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